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M구 작은 대목입니다. 작은 대목이고, 여기는 원래 이중 접목 대목이 저 안쪽에 많은데, 요 입구에는 농원주께서 초밀식으로 이렇게 심어놔. 이렇게 전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가소마다 다녀보면은 나무가 다 다양합니다. 재식 방법 다르고, 재식 거리 다르고, 나무 수영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전쟁은 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저 위에까지 하나 있죠. 저 위에 저기는 원주간보다 옆에 측지가 좀 더 약하죠. 저런 건 수평으로 유인하시면 됩니다. 그 내려오면서 이게 유인이 안 됐죠. 예, 몰라서 못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가지고 원줄기는 하나만 이렇게 키우셔야 되죠. 여기 있는 이거는 이것도 흰발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두고 여기 꽃이 왔습니다. 이렇게 요걸 두고 요걸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유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알고 계시지만 농촌에서 일일이 다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요게 이제 분지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지각이 좁을수록 가지가 굵어집니다. 이게 분지각 이 부분이 넓어질수록 가지가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봐서 유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시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꽃이 아니고 도장지지요. 요거 따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안에는 사과꽃이 좋은 놈이 하나 왔습니다. 예, 하나 왔고 이게 힘을 좀 많이 받았네요. 가급적이면 막지 말고 이 초밀식은 막지 마시고 막다면은 위에 눈을 두고 이렇게 막으십니다. 막고 저 가지를 조금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예, 두시고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전쟁이 다 됐습니다. 전쟁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는 자극을 많이 줄수록 자꾸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밀식은 손을 많이 대지 마시고 이 원주간 경쟁지 또는 주지 경쟁지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접목구이 노출됐네요. 요 부분이 이제 뿌리에서 나왔네. 여기 뿌리가 있죠. 에, 여기에서 뿌리 이 부분 노출됐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느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게 보면은 직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따버리고 여기도 보면은 원주가 같이 올라가죠.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요래 하시면은 요 나무도 전쟁이 다 됐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M9 이중 접목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나무 나이는 지금 한 10안 2년생 10안 2년 13년 됐습니다. 후지입니다. 로얄 후지인데 전체적인 나무 수형은 세장 방추형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전쟁의 원칙은 주지를 먼저 솎아내시고 또 주지를 솎아내야 사다리 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동선 한번 쭉 둘러보시고 어디 부분이 복잡한가 또 여름에 햇볕을 가리는가를 먼저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지목하고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주지를 먼저 솎아내시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이 가장 복잡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우선 보이는 것이 이쪽 가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가지가 이 가지를 뒤에서 한번 볼게요. 저기는 약재를 치기 힘들고 이쪽으로 기계 다니기 때문에 약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이 바람의 통로 또 옆에 보면은 또 옆에 풀이 나오기 때문에 햇볕도 못 뜨고 이 바람이 들락날락 하지는 못합니다. 저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작지만 저 부분이 불량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래 위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센 같은데 이 뒤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지가 또 세게 뻗고 있죠. 예, 중첩이 됐습니다. 저걸 제거를 하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이 이중 대목이다 보니까 좀 힘있게 나왔죠. 저기에 한 두 개 정도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잎이 없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지만 여름 되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드러나갔죠. 자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제가 복잡한 부분을 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 이 촬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네, 번거롭고. 자, 올라가서. 이 땅이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목한 나무는 이가지입니다. 위에서 올라와 보시면은 이가지가 멀쩡하게 보여요. 이가지가. 그 밑에서 보면은 복잡한 가지다. 그래서 과감히 솎아냅니다. 이렇게. 이 기부에서 후지계통은 매끈하게 소금 전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속과됐습니다. 속과된 자리가 상당히 이 면적이 큽니다. 이게 500원짜리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여기는 바리코트, 즉 톱신 패스트를 발라주셔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상처 부위를 통해서 불안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과내야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 가지도 작지만은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많이 집니다. 이런 걸 속과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지가 직립지죠. 이 가지도 여름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속과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나무의 구도와 전정을 제가 몇 가지 잘랐습니다만 전정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주지는 이게 원체로, 이게 원래 원줄기입니다. 원줄기인데, 원줄기를 원칙은 이래 커팅하지 말고, 원래대로 이렇게 늘어줘야 제대로 꽃이 오고 좋은 가지가 됩니다. 근데 유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 유인을 못한다, 그러면은 주지 연장지를 교체할 수 밖에 없어요. 원칙은 유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유인 가능하면 유인이 원칙이지만 유인을 다 잘 못하지요. 시간도 없고. 자, 여기서 등에서 나오는 것 제거하시고, 그래서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주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가급적 끝을 막지 않습니다. 예. 물기를 태워준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이 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지.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원줄기 그대로 태워줍니다.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좀 겹치죠. 겹쳐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 커팅 절단해버리면 자꾸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지가 상당히 세력지입니다. 사과는 저 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되었습니다. 저거 너무 길죠? 길어도 이런 게 유인해줘야 나무가 다스려지는데 너무 많이 뻗었습니다. 저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너무 길죠? 저 부분을 주간 연장지를 제가 정리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원칙은 원줄기를 그대로 키우는 게 원칙인데 아마 유인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너무 긴 놈은 센 놈은 잘라버리고 주간 연장지를 이제 대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바꿔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연장지만 교체했습니다. 너무 길고 힘이 좋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속과 내시고 이런데 꽃이 아니죠. 이런 걸 제거하시고 원줄기는 그대로 뻗으면서 이 결과지군 아들 가지들은 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주지에서도 주지 끝을 잃어보시면은 상당히 깁니다. 예. 유인하시면 좀 유인을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꽃을 두고 가지 전체 길이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안쪽에 있는 이 장과지, 단과지는 보호하시고 이 가지가 또 뻗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 제거하시고 여기서도 꽃이 아주 도양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서 여기도 어깨 직립지가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띈다. 내려서 보시면은 연장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같이 뻗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이거 제거하시고 자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주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 주지의 연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것도 도장지고 등에서 나온 거 제거하시고 이것도 잎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놔두시면은 요게 세력을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견제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힘이 없기 때문에 놔두십니다. 등에서 나오는 건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거한 후에 가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가지도 많이 뻗었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뻗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좋죠. 근데 요게 꽃이 왔습니다. 계속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관 주지 연장제를 교출합니다. 요게 좀 안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기를 막아줍니다. 현재 이 모습이 전쟁 전에 나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이 모습이 전쟁을 다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비교 되시겠죠? 이 뿌리 힘이 좋고 접목 부위가 땅속에 거의 묻혔기 때문에 지상구를 많이 솎아내진 않고 최소화 솎아내면서 가지를 또 나무가 반발하지 않는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교되시겠습니다. 저희 상단부는 좀 환하게 자르시고 가지 끝은 좀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긴 거는 주간 주지 연장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앞에 있는 이 가지는 수평으로 유인하셔야 되죠. 원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하단 어떤 주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띄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컨트롤 한다. 이 상태에서는 예, 걸음을 하지 않으셔도 나무 상당히 힘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가재는 가급적이면 아끼는 방향에 전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전쟁을 못하겠네. 아이고, 여기도 뭐, 밤에 동물들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 갔습니다. 이런 나무는 뭐, 35, 5년생 넘어도 결과지군을 잘 배치를 했습니다. 아, 안정적으로 가지가 딱 배치가 됐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꽃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